언제 시작죠? 하시죠. 아, 시작하는겨? 오늘 내가 부산 부른 거는 치킨 먹으려고. 대갈라레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. 해야지. 그만큼 준이가 방송 분량이 별로 없단 말이야. 그 이상에. 맞는 말이야. 내가 그만큼을 채워주려고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시즌 1도 마무리되고 하니. 맞아. 시즌 1 결산을 하려고. 이제. 그럴싸한 명분이네요. 아, 그럴싸하지 그럼. 네, 갖다 붙이기. 혹시 PD님이야?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상위권이나 하위권이나 그냥 딱 갈리는 느낌? 그 1, 2위끼리 비비고 3, 4위끼리 비비고 비비고 그치. 나머지 네 팀은 비비고 4시 비비고 4위까지는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어느 어느 팀인 것 같아? 현시점 MVP, 에버 위너스 위너스, 다플 오늘 경기 안 봤으면 다플이 아니었는데 핫토스였는데 오늘 경기가 아 근데 나 스타더스트가 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맞아 스타더스트가 아 왜 나 합숙하잖아 지금 지원도 받고 그치 전 좀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럼 라인별로 뽑았을 때 최고의 선수들 한 명씩 뽑아봐요 탑은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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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지 캐스터는? 탑은 저도 제이 아 진짜? 집요하게 라인전 그냥 씹어먹는 탑라이너가 있고 버티면서 한타 기어하는 탑라이너가 제이가 약간 그래서 근데 야연에서 그렇다고 터지지도 않아. 한타에서 보면 되게 잘, 그러니까 눈에는 안 띄는데 보면 약간 숨은 일꾼 같은. 근데 MVP 탑 애드는 안 봐주면 터지는데. 그치. 제이는 안 봐줘도 안 터져. 그 차이가 좀 커요. 최악은 아니에요. 정글. 정글은, 정글 좀 애매한데. 정글이 색깔이 달라가지고 다 못하는 애는 없는 것 같은데. 굳이 뽑자면, 아레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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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레스 월드 클래스 물을 먹었으니까 그냥 스타일 차이 같은데? 아레스는 운영형, 머피는 뱅킹형 누가 더 잘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 아레스 그래도 아레스? 그러니까 아레스가 못할 때도 많은데 들어보면 어쨌든 팀에서 아레스가 들어가고 나서 되게 쭉 발전했고 아레스가 팀의 오더를 담당하는 걸 봐서는 어쨌든 정글러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기여하는 거가 분명히 있다 아레스의 보이지 않는 손 미드는 이안 좀 안 던진다 치면은 미드는 아까 이야? 난 템트 사실 이 둘이 약간 쌍벽인데 스타성 있는 건 오히려 이안 좀 더 안정적이고 팀에서 좀 믿고 맡길 만한 건 템트? 보티오는 그냥 MVP 보티오 설마 MVP다? 물론 로컨이랑 키가 잘하긴 하는데 아. 난 솔직히 모르겠어. 로컨이 되게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. 근데 그 정도 원딜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. 아, 원딜은 그런 게 해야 된다. 요즘 피지컬은. 사실 원딜이 CS 잘 먹고, 그러니까 다른 라인처럼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. 물어보면. 아, 맞잖아, 솔직히. 그러니까, 오늘 그 다크포즈 원딜 누구야? 걔한 거 봐요. 지니. 그냥 들어가 싸우고 아니면 말고. 그러니까 막 라인 관리 이런 거. 내가 먹으려 했던 거라고. 그거. 아. 딜교환 잘하고 그냥 자기 위치 포지션 잘 잡고 딜 잘 넣고. 근데 누구? 그래도 로컨 뭐야? 아, 이럴 줄 알았어 뭐야? 아까 사실은 아니 베이스 파이브 뽑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MVP랑 에고 얘네들이 뭐 따지고 보면 아니지 덩글보즈도 이만 받겠으니까 덩글보즈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걔네들 또 MVP랑 해봐야지 근데 오늘 경기만 봐서는 몰라 그러니까 난 솔직히 말해 베이스 파이브는 그냥 에고랑 MVP 맞아? 다섯 명이야 아 솔직히 그렇잖아 아니 위너스도 있잖아요 오늘이랑 아직은 아니야 잘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. MVP 써보자. 맥스 잘해?